수원체육관입니다. 남자부 V리그 4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원캡코 믹스톤과 인천대한항공 전보스의 경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KBSN 배구 해설위원 강남대학교 이세호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캡코가 현재 16연패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라운드 경기를 본다면 LIG와 대등한 승부 그리고 삼성화재전에서 한 세트를 가져오면서 연패 탈출의 가능성을 점점 더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준식 선수와 그리고 손대덕 선수 이 두 선수의 호흡이 좀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안젤코 선수의 공격 비중 의존도가 좀 낮아진 것이 그러니까 공격을 다변화시킨 것이 일단은 조금 더 그 경기 내용이 좀 충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한항공은 김종민 감독 대행이 4라운드부터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초반 2연패 뒤 2연승인데 점점 더 안정이 돼가는 느낌이에요. 대한항공으로서는 최근 들어서 보면 지난 시즌 때 잘 나갈 때 그 네. 경기력을 점차 회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다른 비상이 예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캡코는 장광균 선수가 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대한항공은 여전히 돌아온 곽승석이 수비의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장광균 선수가 들어오면서 서재덕에 대한 그 공격 의존도 네. 그러니까 결정률을 좀 높이자는 거죠. 서재덕 선수가 서브리시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네. 공격의 타이밍을 잠깐 잃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장광균 선수가 들어와서 그 서브리집을 해준다면 좀 더 편해지겠죠.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그 대한항공으로서는 곽승석 선수가 최근 들어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네.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자부 4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캡코와 대한항공의 경기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수원 캡코와 인천 대한항공의 4라운드 맞대결 4라운드 남자부 마지막 경기를 수원체육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자, 남자부 다른 네 팀은 4라운드 경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대한항공과 캡코가 4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선두 삼성화재와 2위 현대캐피탈의 승점 차는 10점 차. 그리고 지금 3, 4위 싸움이 볼만합니다. 대한항공과 LIG가 지금 한 점 차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이 좋은 경기 내용 결과가 나오면 아무래도 석점, 넉점 차이가 나겠지요. 네. 그러나 지금 LIG 손해보험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고요. 그렇습니다. 캡코는 여전합니다. 자, 캡코는 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LIG와의 승점 차를 4점 차로 넓히는 것이 오늘 경기의 목표입니다. 양 팀은 이번 시즌 벌써 세 차례 만났습니다. 장광균 선수가 요즘 부상인데 캡코가 지금 급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경기까지만 해도 우측 견갑골 쪽에 담이 들여서 경기에 참가를 못했거든요. 네. 자, 오늘 경기에 출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세 번의 맞대결 모두 대한항공이 이겼습니다. 두 번은 3대 0, 한 번은 3대 1이었습니다. 블로킹에서 경기당 9득점을 했던 대한항공입니다. 네, 9대 3. 네. 이후에도 57대 51로 대한항공 우세하고요. 그렇습니다. 단지 속공에 있어서는 그 성공률이 대한항공보다는 오히려 캡코 쪽이 좀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양준식 세터가 방신봉 선수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큰 포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상대 센터를 그 교란시키는 셋 플레이가 좀 많아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양준식 센터가 과연 지금 대학 3학년인데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관건이겠죠. 그렇습니다. 자, 김종민 감독 대행이 4라운드부터 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영 아나운서가 만나봤습니다. 연패 후에 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대한항공의 김종민 감독 대행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4라운드 들어서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겼고 이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선수들이 뭐 준비 과정에서도 열심히 하고 좋았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리라고 봅니다. 네, 지난 LIG전에서도 그랬고 최근에 대한항공이 좋은 경기를 보면 리시브가 부쩍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59%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이래서 좋아졌다. 직접 설명 좀 해주시죠. 초반 라운드에 승석이가 부상으로 빠지는 바람에 거기 부분에서 많이 흔들렸고요. 지금은 승석이가 이제 자기 정상 컨디션을 찾았고 자신감도 많이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또 5라운드 들어서면 순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오늘 경기에서 꼭 시험해보고 싶은 것 아니면 선수들이 꼭 완성해야 하는 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세타와 저기 마틴 간의 이제 호흡인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마틴은 좀 빠르게 달라고 그러는 편이고요. 이제 선수는 이제 자기 정해진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연습할 때는 잘 되는데요. 이제 시합할 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경기 이후에 한 선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경기 후에 두 선수가 좀 이야기 나눴나요? 예, 항상 뭐 선수들 얘기 많이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좀 더 좋아진 호흡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종민 감독 대행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가 대한항공 경기 보면서 마틴과 한 선수가 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결국 네. 마틴과 한 선수의 문제입니다. 두 선수가 나이가 같은데 29살. 네. 근데 성격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다혈질이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러블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경기 내용에서 좀 나타나긴 해요. 자, 한 선수에 필요합니다. 빨리가. 한 선수와 마틴의 호흡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홈팀 캐프의 신춘삼 감독을 계속해서 정인영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2라운드 맞대결에서 보여준 깜짝 저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캡코의 신춘삼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4라운드 들어서 캡코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요. 한 세트, 두 세트씩 이제는 점점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전반전에도 많이 밀리지 않고 약간 차이, 한 1, 2% 차이였었는데 후반부도 어때서 서재덕이가 들어와서 좀 힘을 보태고 있고 또 양준식 세트가 좀 어느 정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치에 하고 있는데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양준식 선수의 기용을 좀 더 늘려가고 계신 모습인데요. 타임아웃 때 보면 양준식 선수에게 특별히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 해주고 계신가요? 지금 뭐 이제 프로팀으로서 이제 선장, 캡틴으로 이제 끌고 가는 이제 중책을 맡고 있지만 대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학생 티를 못 벗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학생이 아니라 프로 선수니까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주문하고 있고 그걸 또 역할을 해내리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서브가 좋은 대한항공을 만나는 만큼 세가 중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 서재덕 선수에게 수비까지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주 가장 이제 뭐 독기라고 할까요? 뭐 독사라니까 가장 대한항공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뭐 참 좋은데 저희들 수비 부담을 제덕이한테까지 다 주니까 좀 무리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사실 장광균 선수를 퍼스트로 좀 기용을 해서 제덕이한테 수비 부담을 좀 줄여주고 또 그 틈새를 보고 했던 박성윤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이 또 한번 좀 물분으로 질 수 있는 어쨌든 뭐 대한항공이 아무리 기세가 좋다고 해도 또 그대로 물러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안방에서 좋은 모습이었던 만큼 오늘 멋진 경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다소 미흡하더라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게끔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캡코의 신춘삼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보다 내일을 이야기하는 신춘삼 감독인데요. 네. 다른 날보다 특히 오늘은 대한항공이 최근 좋긴 하지만 반드시 오늘은 잡아보겠다는 결의가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히 그 준비도 많이 했고 네. 저는 뭐 상승 무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신춘삼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늘 관중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네. 아마 거기에 대한 부응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한항공의 마틴과 김학민의 뒤처지지 않는 안젤코와 서재덕의 날개를 띄우기 위해서는 지금 리시브 부담을 덜어줄 선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날개도 좋아야 되고요. 중앙의 소금도 좋아야 되는데 그동안 서재덕 선수가 경기 출장 기회가 좀 적긴 했습니다만 네. 들어와서 상대 브로킹이 좀 많이 걸렸단 말이죠. 네. 그것은 공격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뺏겼다는 거예요. 그게 네. 서브 리시브에서. 근데 그걸 조금 부담을 덜어준 거죠. 그렇군요. 공격을 극대화 시켜놓고 그 다음 뭐 서브리시브라든가 수비를 바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서재덕 선수가 공격에 좀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캡코입니다. 자, 현재 2연승을 달리고 있는 대한항공 그리고 16연패의 캡코의 4라운드 맞대결 대한항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센터의 한 선수 가운데 하경민, 왼쪽에 곽승석, 오른쪽에 네맥 마틴. 가운데 이영택, 왼쪽에 김학민, 그리고 수비 선수는 최부식 레베로입니다. 이에 맞서는 홈팀 캡코입니다. 세터의 양준식, 레프트의 서재덕, 센터의 방신봉, 라이트의 안젤코 추크, 레프트의 장광균, 센터의 신경수, 리베로 곽동혁 선수입니다. 이기범 그리고 박성률 선수가 장광균의 빈자리를 메웠었는데요. 오늘 장광균이 스타팅으로 나섭니다. 한 선수와 양준식의 대결, 양준식의 서브로 1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올라갑니다. 마틴! 네, 블락아웃으로 첫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맥 마틴.
최근 대한항공의 경기를 본다면 김학민도 그렇고 마틴도 그렇고 블로킹을 이용하는 공격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그 무리하게 공격하지 않고 이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마틴 선수라든가 김학민 선수라든가 상당히 그 컨디션이 지금 좋아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선수와의 호흡도 상당히 좋아졌고. 그렇군요. 네, 그게 상승세인 거죠. 네, 하경민의 서브는 짧았습니다. 앞선 세 번의 맞대결 서브는 16대 9로 대한항공의 득점이 더 많았습니다. 경기당 10득점 가까이 하고 있는 서재덕의 서브. 직선쪽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오른쪽 다시 한번 마틴 맞춥니다. 블로킹 득점 방신복. 아, 역시 방신복 선수가 먼저 치고 나오네요. 네. 네, 공격보다는 그 수비로 그러니까 브라킹으로 득점을 해요. 자, 블로킹에서 절대적인 열세에 있었던 캐프입니다. 하지만 네. 오늘 방신봉이 처음 블로킹을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직선 쪽. 또다시 갑니다. 마틴! 이번엔 꽂았습니다. 한 선수의 패턴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선수가 상당히 그 좀 고럭스러워 하는 것 중에 바로 그런 것들이죠. 이 전 공격에서 마틴이 걸렸단 말이에요. 네. 좀 빨리 가져간 것이 걸렸고, 이번에 좀 여유있게 준 호흡이 결국 그 브라킹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습 때와 상황이들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때그때 상황마다요. 올라갑니다. 안젤코 앵글샷. 아, 마틴 앞에 두고 확실하게 꺾었습니다. 네. 오늘 캡코의 홈팬들 어느 때보다 응원이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오신 것 같고요. 네. 제가 하는 고장고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학생들도 좀 많이 왔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네. 사실 관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쪽이요. 네. 안젤코의 블로킹 득점. 아, 안에 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자, 안고 떨어졌습니다. 네. 김학민의 득점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고들던 김학민의 시간차 공격. 네. 3대 3 동점이 됐습니다. 서브는 마틴. 아, 곽동혁이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오른쪽 안젤코. 자, 지금 안젤코가 계속해서 대각 공격인데 사이드 블로커가 좀 너무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안젤코가 이렇게 끌어서 직선 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지금 초반이고 체력이 괜찮아서 네. 지금 양쪽 갈라뜨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렇군요. 시간이 지나면 타점도 떨어지고요. 그 각이 좀 더 좁게 나오게 되죠. 네. 안젤코의 서브. 최부식. 올라갑니다. 시간차. 자, 김학민의 시간차 공격. 아웃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병훈 주심. 자, 경기 초반 계속 김학민의 시간차 공격을 활용하는 한 선수 세터인데요. 그대로 지나갑니다. 리시브 완벽합니다. 왼쪽 김학민 막힙니다. 네. 아, 양준식인가요? 네, 양준식. 네. 아, 화이팅이 좋네요. 자, 루키의 화이팅은 바로 저런 거죠. 그렇죠. 자, 특히 그 캡코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양준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가 오르면 오를수록 주눅들지 않는다 그럴까요? 상대를 네.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마틴과 김학민 모두 한 번씩 막혔습니다. 타임아웃 대한항공. 그렇게 너무 날려. 해서 하나에서 바로 돌려. 초반 집중합니다. 초반 집중. 소리야. 오늘 캡코의 경기 초반 집중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나 역시 뭐 사장님이 오셔서 그런가요? 네, 선수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네.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실 때 밖에서 보면 졌다 졌다 하는 거에서 상당히 그 괴로울 거예요. 고통스러울 네. 겁니다. 그러나 현장에 와서 또 보시면 이런 경기 내용에서 지면 어쩔 수 없죠. 네. 네. 자, 오늘은 초반부터 캡코가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이기고 안젤코. 있어요. 네. 네. 레시브 안정적이었고요. 오른쪽 갑니다. 마틴. 네, 떨어집니다. 한 선수 세터가 처음 초반 김학민과 마틴 고르게 펴주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6대 4. 리시브 장광균 그리고 빠르게 시속공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수비를 하고 빠르게 돌았거든요. 그렇지. 예전 같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네. 그동안 역시 운동을 못한 것이 바로 이런 데서 표시가 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길어져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길게 보냈습니다. 또다시 장광균 오른쪽 갑니다. 안젤코 자, 일단 잡혔습니다. 왼쪽 장광균 준비 연타 올라갑니다. 마틴도 연타 그러나 안 넘어갔어요. 낮았습니다. 네. 대한항공의 포히트 범실 초반 대한항공 범실 3개째 기록합니다. 장광균의 서브 올라갑니다. 김학민 아 아웃인가요? 네. 대한항공 선수는 초반에 너무 서두르는데요. 네. 아, 좀 더 차분히 갈 필요가 있는데 너무 덤비네. 마틴과 김학민의 연속 범실로 스코어는 8-5가 됐습니다. 캡코가 앞서 있습니다. 1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수원입니다. 빅스톰과 점보스의 4라운드 마지막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8-5 1세트 캡코가 앞선 가운데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이 흐르고 있습니다. 8득점 가운데 4득점을 범실을 내줬다는 거.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 선수들이 지금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물론 상대가 상대니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렇게 네. 초반에 주는 것이 버릇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브 낮게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김학민. 김학민이 안쪽으로 지금 계속 파고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괜찮아요. 또 김학민 선수가 최근 들어서 이천 경기인가요? LIG 손해보험을 만나서 3-1 이길 때 네. 올 시즌 최다 득점을 했어요. 31득점에 67% 성공률. 아 그렇습니다. 대단한 득점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해보겠다고 봐줘요. 아, 속공이 잡혔습니다. 최부식의 리그 다시 넘깁니다. 찬스볼 오른쪽 안젤코 안쪽입니다. 양준식과 안젤코 각 공격 선수 공격진들이 네.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아요. 특히 안젤코 양준식은 이 힘이 좋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피드가 빨라요. 신경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뒤쪽에서 연타 다시 한번 기회죠. 서재덕 직선 터치아웃입니다. 아, 오늘 좋은데요. 네. 겁 없는 토스를 하네요, 양준식. 네. 자, 서재덕 직선 코스. 스코어 10-6이 됐습니다. 최부식 이번엔 잘 받았습니다. 속공. 자, 블로킹 바운드입니다. 쫓아가는 신경수. 3단. 그대로 방신봉이 넘겼습니다. 대한항공 한 선수 후위 김학민. 지금은 완벽한 셋플레이였습니다. 네. 캡코는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좀 전에 안젤코 선수가 그 볼을 때렸어야 되거든요. 방신봉과 위치가 겹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정도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그걸 때린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좀 아쉽습니다. 안젤코가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빠르게 밀어줍니다. 시속권 막힙니다. 마틴의 블로킹 득점. 자, 서재덕이 이번엔 마틴에게 걸렸습니다. 네. 후위 공격죠. 그러니까 라이트 쪽에 안젤코도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네. 서브는 한 선수. 올라갑니다. 속공. 아, 막히네요. 연속 블로킹 득점. 이번엔 하경민 선수입니다. 읽혔나요? 네, 읽혔죠. 그리고 서재덕 선수가 공격만이 아니라 그 다음 걸 준비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택 커버라고 그러는데 공격을 할 때 상대 브라킹 마구 떨어질 걸 준비를 해줘야 되죠. 그렇군요. 놀았어요. 우리 할 거 해야 되지만 보면서 네가 플레이를 끌고 가라고. 네. 다시 뒤에 어택 커버 해주고 재덕아 브루킹이 오면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리바운드 프레드 네가 다 결정되려고 하지 말고 네.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처리를 해줘야지. 네. 자. 우리가 안심할 단계가 아니잖아. 다 여기 차고 나가. 자, 이세우 해설위원이 지적한 대로 신춘상 감독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재덕 선수에게 블로킹 커버를 다시 지적을 하네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기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격수가 공격만이 다가 아니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안젤코 뒤에서 최부식이 받습니다. 오픈 왼쪽 곽승석 강타 뚫었습니다. 자, 이거예요. 곽승석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늦게 합류를 했는데 3단 네. 못했나요? 합류를 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불안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렇죠. 이런 큰 공격을 이렇게 자신 있게 갈 수 있다는 거 최근 들어서 좋아요. 네. 이 전 경기도 63% 성공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종민 감독 대행의 설명으로는 공격에서는 70%까지 올라왔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올라갑니다. 안젤코 블락아웃입니다. 그래서 경기 전에 곽승석 선수 만나서 혹시 그분이 오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분이 확실히 오시진 않고 네. 긴가민가 합니다. 그러니까 감이 좀 왔다는 거죠. 네. 자, 대한항공의 서브리시브를 책임져주는 곽승석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위에서 김학민 득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곽승석의 정확도, 서브리시브에 대한 정확도, 그리고 수비에 대한 정확도가 결국 이런 한 선수가 아주 편하게 세트플레이를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곽승석이 무너지면 그 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만큼 곽승석이 중요하고 오늘 대한 캡코로서도 장광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서브 짧았습니다. 하경민의 범실로 이어집니다. 아, 이 정도 거의 없는 범실이죠? 네. 아, 항상 집중해야 돼요. 12대 11 한 점. 자, 서브 준비하는 서재덕. 강한 서브 직선. 어렵게 받았습니다. 오른쪽 마틴 득점. 자, 이렇게 또다시 흐름을 돌려주네요. 그렇습니다. 곽승석 참 어려운 거 잡아냈죠. 네. 코스도 좋았는데 서브리시브를 아주 어렵게 잡아냈어요. 그렇습니다. 마틴이 피했고요. 장광준과 안테나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마틴의 스파이크였습니다.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빠르게 시속공 장광준 안고 떨어집니다. 아, 이번에는 타이밍이 빨랐어요. 네, 좋아요. 아, 오늘 양윤식 선수 상당히 좋은데요. 아, 네. 아주 좋아요. 이 손에서 빠져나가는 스피드가 그동안 볼 수 없는 아주 빠른 스피드가 나와요. 자신감이 붙었다는 거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김학민. 지금 이 공격에 캡코가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장광규 사이드 브라카가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서 네. 센터를 좀 보강해야 됩니다. 결국 한 선수 센터로서는 상대 센터, 특히 신경수가 왔을 때 같이 네. 대한항공 선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폭을 알기 때문에 계속 그쪽을 공략할 거예요. 네, 그렇군요. 리시브 흔들렸고요. 올라갑니다. 장광규 뚫었습니다. 아, 지금은 채공 시간이 아주 길었습니다. 네. 자, 상대적으로는 그 대한항공은 조금 점프가 빨랐고요. 네. 브라키에 대한 점프가 빨라요. 자, 사이로 빠져나가거든요. 네. 네. 장광균의 득점으로 14대 13. 여전히 캠포가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 안젤코의 서브. 올라갑니다. 속공. 아, 안젤코의 서브 때 속공이 나오네요. 네. 워낙 그 서브리시브가 지금 좋았어요. 네. 이게 지금 달라진 건 점들인 거죠. 그렇죠. 대한항공 서브리시브의 정확도가 다른 경기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안정감을 잃고 있다는 거. 네. 이게 경기 향상의 조건인 거죠. 그렇군요. 안젤코입니다. 빈자리 꽂았습니다. 아, 오늘 안젤코가 뭐 4라운드 다 괜찮았습니다만은 어떤 날보다 가볍게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한 점씩 두 점씩 계속 리드에 나가는 것은 네. 결국 안젤코의 이런 결정타들이고 양준식의 볼 배분이 좋은 거죠. 그렇죠. 자, 서브 길었습니다. 장광균의 범실. 자, 범실이 캡코는 한번 나오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15대 15 동점. 1세트 중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서브는 김학민. 연타성 서브 짧게 옵니다. 안젤코 일단 범실. 네. 네. 진병훈 주심이 아웃 판정을 내렸습니다. 16대 15로 대한항공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순간 또 범실 두 개가 나오면서 역전을 향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연속 범실로 대한항공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캡코와 대한항공의 4라운드 마지막 경기 수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세트 팽팽합니다. 16대 15, 한 점 차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 대한항공이 쫓아오면서 그 뒤부터는 지금 시속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연패를 하는 팀은 다 이유가 있는데 순간순간 네.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네. 특히 계속해서 박빙의 상황이 되면 경기 불안이 더 커서 범실과 이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연속 범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캐포가 연속 범실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네. 블록킹 득점 나왔습니다. 양준식. 결국 양준식 오늘 블록킹 2득점째인데 아, 양준식의 장점을 지금 첫 세트 충분히 발휘하고 있어요. 네. 신춘삼 감독은 대학 3학년이라는 면을 강조하면서도 이제 프로에 걸맞은 활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양주 선수가 결국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김학민이 나왔고요. 조국기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16대 16. 올라갑니다. 비속공. 자, 안젤코가 잡았습니다. 반대편으로 강타. 다시 올라갑니다. 왼쪽 박승선. 됐어. 블락아웃입니다. 17대 16. 한 점 승부에서 캐포 그리고 양준식 세터가 경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박승석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한 선수의 서브. 안젤코. 네. 이번엔 터치아웃입니다. 자, 두 명의 블로커를 사이에 두고 하경민의 손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안젤코, 김한민 모두 5득점. 양준식의 짧은 서브. 오른쪽 마틴. 아, 확실하네요. 저런 볼트는 네. 브라키오를 잡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네. 높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일단 타이밍이 좋아야 되겠고요. 네. 타이밍이 좋으면 저렇게 꽂히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자, 대한항공 김민욱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이영택 선수도 전위에 있습니다. 김민욱의 서브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왼쪽 안젤코. 자, 어느새 왼쪽에 가서 안젤코가 득점을 해주네요. 오늘 안젤코 선수를 좀 칭찬한다면 네. 무리하지 않는 공격을 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 뭐 잘 안 될 때 보면 안젤코 스스로 기분에 따라서 배구를 해요. 네. 그러니까 볼을 때릴 때도 2판 3판 때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오늘 무리하지 않은 팀플레이라고 있다는 것이 박수 짝짝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라갑니다. 시간차 잡혔습니다. 캡코 다시 한번 역전 기회. 안젤코 뜹니다. 강타 역전타. 네. 19대 18. 아, 오늘은 안젤코가 상당히 절제하면서도 힘을 모은 공격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런 신중함이 필요해요. 네. 어차피 기량이 있는 선수고 이미 검증된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다시 역전하고 있습니다. 캡코 19대 18. 서재득의 서브. 아... 안쪽입니다. 20대 18 서브 득점. 네, 캡코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고요. 대한항공. 네. 아, 이런 범질을 내면 안 되는데 결국 다시 김학민 복귀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국기 선수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밖에 있던 선수가 들어가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네. 20대 18. 올라갑니다. 오른쪽 마틴 꽂았습니다. 다시 한 점 차. 한 선수와 마틴도 오늘 백토스에 대한 그 스피드 네. 그 높이도 상당히 잘 맞네요. 그렇군요. 첫 번째 때렸던 것만 빼고는 아주 지금 호흡이 좋아요. 아, 김종민 감독 대행이 기대하는 대로 한 선수와 마틴의 호흡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박승성 잘 전달됐습니다. 오른쪽 안젤코 득점. 자, 안젤코가 차곡차곡 한 점 한 점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네. 75%의 공격 성공률. 네. 8득점, 9득점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크네요. 마틴을 앞에 놓고 안젤코의 득점 21대 19가 됐습니다. 자, 캡코는 강성민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강성민의 서브.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마틴. 블락아웃입니다.
자, 마틴 쪽으로 가는 것을 알면서도 안젤코가 쫓아갔는데요. 네. 아쉬워합니다. 아, 두 선수 다 공격 성능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상당히 괜찮아요. 자, 마틴과 안젤코의 대결. 네, 결국 범실 싸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부터는 범실이에요. 이 서브도 중요합니다. 마틴의 강 서브! 서브 득점! 동점 서브 에이스! 아, 정말 위력적이네요. 최근 들어서 마틴 선수 많이 올라왔다는 게 바로 이런 집중력들이 있어졌어요. 네. 전에는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타법이 조금 변했었는데 점점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사이드 아웃 돌리고 마음은 뛰어나죠. 자, 이제는 너희들이 풀어. 이제 마지막 이제 두 번째 작전 타임이니까 너희들이 풀어. 준식 다시 얘기는 침착하게 앞으로 결과를 너한테 보라고 할 테니까 보면서 그것만 해. 다 자신 있게 때려. 다 책임지고. 알겠지? 예. 볼이 나쁜 거 말고 리바운드 플레이도 해줘. 오잖아요. 너무 다 욕심내지 말고. 오케이? 그거! 예. 다시 쪽 파이. 자, 21대 21 한 점 승부로 가고 있는 1세트입니다. 아, 이제 선수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신중삼 감독의 믿음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감독이 아무리 얘기해도 네. 결국 해결은 코트 안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감독은 그때그때 흐름 끊어주고요.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리와인드 시켜주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게 다입니다. 마틴의 강 서브 이번엔 받았습니다. 올라가죠. 안젤코 스파이크. 네. 블락아웃입니다. 안젤코 선수가 볼을 때릴 때 대한항공 선수들 브라킹 타이밍을 지금 빠르게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맞고 치는 거예요. 그렇군요. 좀 더 늦게 떠야 됩니다. 안젤코도 오늘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늦게 떠야 되는 게 맞습니다. 22대 21 안젤코의 서브 범실입니다. 마틴은 2기에서 강한 서브가 바로 득점과 연결됐고 네. 안젤코는 지금 범실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22대 22 동점. 자, 황동일 세터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마틴과 안젤코 모두 후위에 있습니다. 네, 일단 브로킹 공항했죠. 올라갑니다. 위에서 서재덕 강타! 라인 안쪽! 자, 이런 거네요. 네. 네. 장광규 선수가 들어가면서 서재덕의 서브 리시브의 포지션을 네. 확 줄여주면 서재덕 선수가 그 다음을 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원포인트 네. 브라카 썼어요. 최석기. 그렇습니다. 양준식 대신해서 최석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23대 22. 자, 어렵게 받았습니다. 오른쪽 마틴 막힙니다. 블루킹 득점. 세포인트. 아, 서재덕이네요. 서재덕. 아, 큰 거 하나 잡았네요. 네. 자, 서재덕의 집중력. 마틴 잡고 셋 포인트입니다. 에서 마틴 위에서 빨리. 마틴 위에서 타점 잡아가지고 빨리 맞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하고. 야, 해. 자, 한 번. 해. 22대 22에서 서재덕의 후위 공격과 서재덕의 블로킹으로 캡코가 먼저 1세트를 끝낼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선수와 마틴. 여지껏은 좋았거든요. 네. 아, 이렇게 끝낼 때 마틴 선수가 좀 위기가 와요. 너무 욕심을 낸다든가. 네. 아, 그 각성 상태가 너무 그 고조된다든가 그런 측면들이거든요. 힘으로 한다든가 말이죠. 네. 올라갑니다. 시간차 안쪽. 자, 수비됐습니다. 쫓아가는 곽동혁. 뜹니다. 안젤코 스파이크 막힙니다. 24대 23. 자, 하경민이 아주 천 같은 브라킹을 했네요. 냉정합니다, 하경민. 그렇습니다. 네. 안젤코가 끝내지 못했고요. 하경민이 다시 팀의 기회를 살렸습니다. 24대 23. 과연 끝낼까요? 오른쪽 안젤코 또 다시 막힙니다. 블로킹 득점! 동점 블로킹! 아, 곽승석! 그렇습니다. 야, 두 개 브라킹. 아, 역시 대한항공 저력이 살아있어요. 네. 네. 하경민과 곽승석. 자, 안젤코가 두 번의 기회에서 끝내지 못했습니다. 네. 24대 24. 듀스. 다시 한번 안젤코. 이번엔 원블로커를 뚫었습니다.
후회하는 모습 보세요. 네. 안젤코. 자, 본인이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하고요. 네. 자, 완브로킹 상황에서 아주 강한 안젤코입니다. 그렇습니다. 25대 24. 다시 캡코의 세트포인트입니다. 박승석이 좀 좋은데요. 네. 하경민을 속공을 띄워놓고 방심봉을 음치대놓고 곽승석 시킥 좋아요. 그렇군요. 자, 시킥 갑니다. 곽승석 막힙니다. 블로킹! 26대 24. 캡코가 1세트를 먼저 가져옵니다. 아, 1세트부터 오늘 볼만합니다. 네. 하하. 자, 결국 블로킹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블로킹 5대 4. 네. 블로킹에서 한 점 앞섰던 캡코가 접전 끝에 듀스 끝에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캡코가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수원 캡코가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줄기 빛을 봤던 1세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뭐 얼마만입니까? 네. 4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캡코가 첫 세트를 먼저 따내고 아주 순조로운 출발하는 거 정말 오래간만에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 리그에서 처음이에요? 아, 그렇다면 역시 사장님 자주 오셔야겠습니다. 네. 네, 역시 선수들 말이에요. 네. 격려를 먹고 살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원을 먹고 살고요. 칭찬을 먹고 사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춤을 춥니다. 그렇습니다. 네.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2세트 출발합니다. 서브는 선수. 속공. 가볍게 밀어넣는 방심봉. 자, 오늘 캡코가 1세트까지는 가운데에서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브라킹 수도 5대 4. 양쪽 사이드라인에서 브라킹도 좋았고요. 네. 아, 그리고 속공은 별로 없었어도 일단 브라킹이 좋다 보니까 해결이 가능했던 거죠. 그렇군요. 올라갑니다. 박승석. 자, 수비됐습니다. 쫓아오는 양주식. 왼쪽 안젤코 강타 득점. 자, 안젤코 선수가 1세트에서 양팀의 가장 많은 득점인 11득점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성공률도 69%. 네. 마틴도 9득점을 했습니다. 70% 성공률. 아, 좋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국 집중력은 역시 캡코였어요. 그렇습니다. 짧았습니다. 서재덕. 자, 오늘 현재까지 서재덕 어떻습니까? 네, 서재덕 선수, 장광민 선수가 옆에서 받쳐주면서 공격이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네. 또 브라킹까지 가세하는 공격적인 측면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오늘 날아다니네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박영민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장광균 페인트. 자, 이영택이 건져 올렸습니다. 왼쪽 마틴. 자, 곽동혁의 리그입니다. 그리고 서재덕 준비. 아, 뜨려고 하다가 멈칫했는데요. 마틴 강타 막힙니다. 잡혔어요. 잡혔어요. 자, 일단 진병훈 주심이 판정은 미루고 있습니다. 네. 안젤코 브라킹 맞고 마틴 손 맞고 빠져나갔어요. 네. 잡혔고 마틴의 이제 네. 맞지 않는지에 대한 여부죠. 네. 아, 터치아웃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캡코의 득점 3대 1입니다. 방심봉에서 비속공 이영택. 네. 한 선수가 속공을 좀 더 비중을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양쪽 날개는 지금 아주 좋거든요. 네. 서브 이후도 웬만큼 돼요. 그렇죠. 근데 자꾸 양쪽 날개를 지금 살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중앙 속공 비중을 좀 더 높여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군요. 아, 그동안 보면 캡코가 브라킹이 이렇게 많은 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보이는 세트 공격을 해줘서 그래요. 그렇군요. 마틴 쪽으로 간다는 예측을 일단 캡코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셋플레이를 해서 뛰어놓고 중앙을 계속 파고들어서
신경수와 방진봉이 뜨고 할 수 있는 네. 브라킹 타이밍을 뺏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춤추다 보면 끝나는 거거든요. 센터 브라카들은 네. 한 번 흔들리면 계속 춤만 출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리듬을 찾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짧게 떨어집니다. 오른쪽 마틴 천혜기. 아, 센스 있는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마틴과 안젤코 오늘 70%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3 한 점차. 1세트 서브 득점 있었던 마틴 이번에도 강 서브 다시 넘어갔습니다. 기회는 대한항공. 동점 기회 마틴 막힙니다. 신경수 마틴 컨디션이 너무 좋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네. 본인이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거든요. 자, 컨디션 좋은 것과 상대 브라킹을 이용하는 거,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계속 걸리니까 브라킹 타이밍을 잡혔으니까 좀 더 타점으로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싱글핸드 토스를 스파이크로 연결하는 김학민 선수입니다. 아, 오늘 캐포가 마틴에 대한 블로킹 타이밍을 현재까지는 잘 잡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순간순간 속지 않아요. 한 네. 선수의 세타에 볼 배분을 잊고 있어요. 그렇군요. 안젤코 원 블로커로 빼줬습니다. 아, 양준식. 6-4가 됐습니다. 신경수의 서브. 최부식이 잘 받았습니다. 속공 하경민. 자, 안젤코 수비. 다시 한 번, 두 번째. 이번에도 속공 네. 득점. 그런 거죠? 네. 그냥 속공을 좀 이동해서 가져가면 방신봉 선수가 워낙 무련하긴 합니다만 네.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두세 개만 더 써주면 방진봉 선수가 그 다음 타이밍을 잃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좀 더 거리를 뒀던 속공이었기 때문에 방신봉이 뭐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서재덕 터치아웃입니다. 서재덕도 오늘 아주 빨라졌어요. 네. 자, 문제는 장광균 선수가 언제까지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문제예요. 네, 그렇군요. 견뎌줘야 되는데 말이죠. 자, 오늘 신춘삼 감독의 카드는 장광균이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서재덕의 공격력을 더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네. 7-5입니다. 양준식. 가운데 김학민 강타. 자, 김학민 선수는 오늘 요리조리 잘 피해가네요. 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한 선수 세타의 볼 배분이 보이는 토스. 네. 자꾸 마틴만 보지 않아도 지금 다른 선수는 괜찮기 때문에 볼 배분을 약간 그 살짝 한 템포만 늦추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7-6 한 점 차입니다. 한 선수 뒤로 서재덕 안쪽. 자, 서재덕 선수가 아, 기분 좋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캠프의 네. 귀요미 서재덕. 그렇습니다. 아, 본인이 조인성 닮았다고 아주 뽑네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평가는 팬들이 하겠습니다. 네. 자, 8-6으로 캠프가 앞서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수원입니다. 1세트는 홈팀 캡코가 가져간 가운데 2세트 8-6으로 캡코가 앞서 있습니다. 자, 초반 연속 득점, 그 뒤로는 시속 게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이 캡코를 상대로 승점 3점을 오늘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세네요. 네. 쉽지 않아요. 자,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올라갑니다. 후위 공격 막힙니다. 블로킹 득점. 방신봉. 방신봉 선수 득점 브라킹 득점 째려붙이지 네. 이두박근이 너무 없다. 아, 이거 길어서 그렇지 네. 근육량이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군요. 네. 첫 번째 타임아웃 대한항공. 밝게 네. 뛰고 많이 뛰어줘. 나이스 형님. 신보이가 지금 가운데서 거의 안 움직여. 그러니까 싫어 빨리 이거 하고. 오케이. 집중하고.
자, 방신봉 선수가 지금 가운데에서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수가 방신봉과 가위바위보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미 방신봉이 볼 배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배구 경기에서 알고 따라가는 거, 준비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아, 네. 네, 안다는 것은 미리 준비하고 간다는 거거든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보다 완벽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 선수의 경기 운영의 지혜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9대 7. 길었습니다. 하경민의 범실. 하경민도 서브 범실이 벌써 두 개 나오는데. 네. 자, 이렇게 범실이 나올 때는 욕심보다는 일단 좀 더 집중력을 요하고 차분하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후반부 가면 하경민도 서브 칠 때 바꾸질 필요도 있어요. 싱글 토스 성공 잡혔습니다. 다시 한번. 아. 자, 장광균이 살려놨는데요. 자, 받쳐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10대 8. 그래서 올라갑니다. 속공 득점 신경수. 자, 속공에 속공으로 응수하고 있는 양준식 세터입니다. 11대 8. 한 선수도 이 형태를 좀 더 길게 속공을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네. 서브. 아, 높이 떠올랐습니다. 왼쪽 김학민 연타. 아, 득점이 되네요. 아, 김학민의 테크닉이었습니다. 무례하지 않는 공격. 네. 자, 안젤코의 서브를 한 번에 돌려놓는 대한항공. 위기는 잘 넘었어요. 네. 마틴 선수 오늘 득점. 서브 득점 하나에서 40득점. 그렇죠. 2위입니다. 41이 네. 네오예요. 당 서브. 속공. 자, 일단 막혔습니다. 다이렉트 이영택. 11대 10. 자, 모처럼 이영택 선수 아주 시원한 공격이 나왔어요. 네. 본인이 공격기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넘어왔을 때 성공했을 때 브라킹 득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11대 10 한 점 차가 됐습니다. 계속되는 마틴의 서브 길었습니다. 12대 10. 여전히 캡코가 앞서 있습니다. 김종민 감독 대행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장범균의 서브 낮게 옵니다. 올라가죠. 마틴 칸타 라인 안쪽. 의외로 김종민 네. 감독 대행이 네. 대처를 잘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부산에서 그 과장급으로 있거든요. 네. 원래 부산에 있다가 신진택 감독이 있으면서 그 팀에 합류한 코칭 스텝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올라옵니다. 비속공. 잡혔습니다. 이제 오른쪽 안젤코 터치아웃입니다. 13대 11. 서브는 신경수. 15 곽승성 올라옵니다. 김학민 강타. 네. 저게 맞는다는 거죠. 한 선수와 김학민. 이 호흡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 호흡이 맞지 않으면 어려운 경기가 계속됩니다. 네. 김학민의 득점으로 13대 12 다시 한 점 차. 낮게 떨어집니다. 2단 패스 페인트. 아, 양준식. 심장이 크다는 것은 이런 이점이 있죠. 네. 네, 양준식 선수 어려울 때 순간순간 패스 페인팅을 좋아하는 선수니까 일단 점프 토스에서 한 손 올라가면 네. 견제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뒤쪽으로 돌려놨던 양준식 세터입니다. 14대 12. 레시브 안정적입니다. 싱글 토스 시간차. 아,
박승석. 한 선수 한 손으로 싱글 토스로 네. 속공에 이은 그 다음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네, 좋은 선택이었어요. 아, 완벽히 빼주는 한 선수 세터입니다. 네, 거기서 죽여서 안쪽으로 또 끌어들이는 거. 네. 역시 기술이 좋네요, 한 선수가. 자, 범실로 이어집니다. 15대 13. 오늘 서브 범실 대한항공이 5개, 그리고 캐포가 현재까지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대덕 선수, 대학 다닐 때 서브 아주 좋았던 선수인데 네.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이런 범실이 와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줘야 돼요. 그렇죠. 네. 자신 있게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범실 나오면서 15대 14. 진상원 선수의 서브. 아, 자 진상원도 최근에 경기 감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자 공격적인 선수, 브라킹보다는 오히려 공격에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 네. 네. 그래도 그 서브를 한번 노렸는데 실패했네요. 그렇습니다. 16대 14로 캡코가 앞서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수원 캡코 믹스톤과 인천 대한항공 전보스의 4라운드 마지막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학민의 시간차 공격, 그리고 곽승석의 시간차 공격으로 대한항공이 앞서고 있고요. 블록킹은 8대 4. 자, 캡코가 오늘 높이에서 앞서네요. 그렇습니다. 한 선수 세타가 지금 위기인 거죠. 네. 아, 물론 공격수가 해서 뭐 브라킹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일단 한 선수의 볼 배분에 상대 센터 브라카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앞선 세 번의 맞대결은 경기당 평균 9대 3 정도로 블로킹 열세 있었던 캡콘데 오늘은 높이가 좋습니다. 방신봉 나왔고요. 강성민 선수가 서브 위치로 걸어갑니다. 서브 강화 또는 정확성을 위해서 강성민 넣었어요. 그렇군요. 강성민의 서브 받쳐줍니다. 한 선수 빠르게 위에서 김학민. 나갑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한 선수가 머리가 다시 복잡해지죠? 네. 자, 석점 차로 벌어집니다. 17대 14. 계속 끄는 강성민의 서브. 직선 쪽. 빠르게 석점! 아하, 이게 더 나가나요? 또다시 나갑니다. 아, 그러나 진병훈 주심은 안에 들어왔다는 그런 판정이네요. 네. 자, 그리고 신준삼 감독은 곧바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 나이심은 네. 아웃으로 손을 들었고 네. 김병훈 주심이 인으로 했단 말이죠. 네. 이 그림으로는 김병훈 주심 판정이 맞을 수도 있겠어요. 아, 네. 네, 살짝 물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땡겨봐야 될 상황인데. 그렇죠. 네. 네. 자, 경기 감독관 판정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인 아웃에 대한 캐포의 비디오 판독 요청. 차주현 선수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자, 캡코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아, 신춘산 감독이 한 점 가져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어쩔 네. 수 없어요. 자, 인으로 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웃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종민 감독 대행이 타임아웃으로 흐름을 끊고 있습니다. 야, 전부 우리 범실이야.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따라가줘야 되는데 우리 범실로 다 끌려가잖아 자꾸. 빨리, 야, 다시 리시브에서 잡아와, 잡아와. 잡자, 잡자, 잡자. 4위 LIG와 승점 경쟁을 하고 있는 대한항공. 지금 승점 1점이 절실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결정적인데 지금 계속된 범실들. 진상인의 서브 아웃, 김학민 백어택 아웃. 네. 이영택의 또 속공까지 아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한 선수 정말 복잡해지는 거죠. 네. 다시 그럼 마틴으로 갈 것인가. 자,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안젤코가 마틴 쪽과 같이 붙을 건데. 네. 젤코 마틴 모두 전위에 있습니다. 네, 박승석 풀어줍니다. 네, 18대 15.
강성민 선수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18대 15 석점차 서브는 박승석.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오른쪽 안젤코. 자, 막혔습니다. 블로킹 커버 좋았던 서재덕. 직선 돌려칩니다. 아, 이번에는 각도가 좋았네요, 장광균. 네, 그걸 알고 브라킹을 하지 않고 뺐어요. 네. 자, 그러나 장광균의 기술이 먹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서재덕 선수의 블로킹 커버가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볼을 중심으로 계속 눈을 띄지 않고 따라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네. 서브는 안젤코. 정확하게 넣습니다. 속공 막힙니다. 블로킹 득점. 신경순가요? 20대 15가 됐습니다. 저기에서는 지금 거리상 비리가 각이 안 나오는 데인데요. 가능하면 저기 그 정도 가면 백투스가 확률적으로 높죠. 그렇군요. 자, 마틴이 뚫었습니다. 마틴이 전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순간순간 선수들이 범실을 하니까 한 선수가 지금 엉킨 거예요. 그렇군요. 20대 16 캡코가 먼저 20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벗어납니다. 마틴 범실. 21대 16. 자, 다시 최석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캡코 21대 16. 올라옵니다. 시간차 김학민. 자, 건져 올렸습니다. 수비됐고요. 안젤코 연타 네트마크 안쪽. 다시 한번 마틴. 블락아웃입니다. 자, 지금 안젤코 공격 상황에서 네. 아, 위치가 겹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선수들이 오늘 네. 워낙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혔어도 순간순간 빠져나오고요. 네. 부상당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선수들 오늘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자, 공격 성공률 현재 캐코가 67%. 이런 팀이었어요. 네. 네. 김민욱의 서브. 잘 받았습니다. 오른쪽 안젤코 막힙니다. 블로킹 득점. 아, 진상원이 하나 해주네요. 네. 자, 중요한 자. 블로킹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흐름 끊어줘야 되죠. 네. 작전 시간 불러서 흐름 끊어야 됩니다. 자, 곧바로 부저가 올립니다. 신춘삼 감독의 첫 번째 타임아웃. 조금만 빼줘, 조금 빼줘. 다시 얘기인데 보고 네가 여유 있게. 네가 여기 대장이야. 네가 편한 대로 해주라고 알았어? 오케이. 자, 여기서 하나하나 싸우면 하나하나 책임을 지고 서로 콜해주고 슛볼 먹으면 안 돼. 강타는 줘. 연타 수비하고. 오케이? 바로바로. 자, 마지막 집중력. 생각!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죠? 당연하지. 야, 우리가 캡코 팀이 이 정도 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캡코 오늘 경기 결과를 떠나서 네. 역시 조한익 사장님 오시니까 말이죠. 선수들 너무 잘해요. 그렇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계속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양준식에게 코트에서는 네가 대장이다. 네. 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서재덕 블락아웃입니다. 22대 18. 그러니까 센터 블락커가 지금 못 따라가거든요. 네. 서재덕 선수의 그 냅트로 가는 포스 스피드에 말이에요. 그렇죠. 자, 김민욱 선수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천재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자, 신중한 김천재. 아, 8초를 다 사용을 하고 있네요. 올라갑니다. 비속공. 아, 이번엔 확실합니다. 진상원. 확실하게 빼줬던 한 선수. 22대 19.
양준식. 아, 리시브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양준식이 찰나의 순간 고민을 했거든요. 네, 이번 세트 두 개째인데 어려우면 바로 넘기는 양준식. 네. 항상 준비를 해줘야 돼요. 선수들이 지금 양준식 선수의 습관을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23대 19입니다. 마틴 직선 빠릅니다. 23대 20. 자, 마틴이 돌려놨고요. 대한항공으로서는 진상원과 마틴이 전위에 있습니다. 블로킹 득점이 나와줘야 할 시점이에요. 그렇습니다. 특히 진상원 선수 한 번만 더 잡아주면 네. 제대로 붙이는 겁니다. 그렇죠. 준비 속공 신봉 세포인트. 양준식 세터에게 그대로 장악하고 있어요. 네. 24대 20 세트포인트에서 두 번째 타임아웃 캐퍼. 여기 마지막 하나에 집중. 제덕이 또 힘주고, 오케이. 사이드 도와주고, 신분도 마찬가지. 잡을 거 잡고, 미리 가지 마. 또 생각해줘야지. 광기. 자. 가자. 그리고 준식이 지금 리듬을 살려. 오케이? 빨리. 됐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는 신준삼 감독입니다. 1세트를 가져온 캐코가 2세트 세트포인트도 먼저 이르렀습니다. 자, 과연 캐코가 2세트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24대 20, 넉 점 차입니다. 시그 토스, 속공, 진상원. 24대 21이 됐고요. 진상원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낮게 옵니다. 양준식 오른쪽 안젤카 끝냅니다. 2세트도 캡코. 아,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됐습니다. 네, 역시 캡코 저력이 있네요. 네. 선수들 오늘처럼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그럼요. 네. 자, 캡코가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가져옵니다. 2세트도 블로킹에서 4대 1로 앞섰던 캡코입니다. 네. 잠시 후에 3세트 경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캡코 빅스톰과 대한항공 전보스의 4라운드 마지막 경기 수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젤코와 마틴이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손재덕과 김학민이 그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자, 캡코가 지난해였죠. 11월 11일 러시안 캐시전에서 승리한 뒤에 지금 16연패인데 네. 오늘 경기 지금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대한항공 팀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공격 성공률도 57%가 넘었거든요. 대한항공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캡코가 60%를 넘는 성공률이라는 거죠.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대한항공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캡코가 더 잘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캡코도 과연 정말 이런 팀이다. 라는 것을 많은 배구 팬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무시하지 마라. 이 정도다. 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1, 2세트 모두 홈팀 캡코가 가져왔습니다. 장광균을 투입한 것이 오늘 적중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장광균이 잘 견뎌주고 있어요. 네. 올라갑니다. 김학민 득점. 박승석이 또 돌고 있고요. 김학민의 첫 득점으로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마틴 서브로 이어집니다. 안젤코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쫓아가는 한 선수 강타 막힙니다. 블로킹 서재덕. 두 개째 서재덕. 오늘 블로킹 좋아요. 방신봉도 방신봉이지만 오늘 서재덕과 양준식의 블로킹 재발견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편안하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경기가 잘 풀리다 보니까 선수들이 만만치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1대1 동점. 마틴 수비됐습니다. 왼쪽 장광균 들었습니다. 아, 공격까지 잘 풀리는 장광균 선수입니다. 어디 한 군데도 고칠 데가 없어요. 네. 아, 특히 브라킹에서 지금 팀 가운데 최하위인 그 캡코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 네. 그런데 오늘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가운데에서 밀리지 않는 캡코입니다. 2대2 동점. 이영택에서 안젤코 블락아웃입니다. 팀이 경기력이 좋으니까 네. 안젤코도 팀 플레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네요.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굉장히 절제하는 모습들이 초반부터 이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안젤코가 노련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관중들도 오셨고요. 그리고 네. 구단도 오셨고 네. 그러니까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거든요. 그렇군요. 개인 기량보다는 네. 과정들, 전체 같이 가는 것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시간차 공격 득점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3대3 동점. 김학민의 서브. 아, 밀렸습니다. 바로 안젤코 서브로 이어지거든요. 올라갑니다. 마틴. 자, 바운드. 그러나 쫓아갔던 서재덕 잡지 못했습니다. 어제 LIG 이효동 선수도 그랬고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승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수들의 허슬 플레이도 더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팬들에 대한 부응이죠. 역시 네. 프로 선수답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습니다. 4대4 동점. 직선. 올라갑니다. 주춤했던 장광균 페인트로 넘겼습니다. 뒤에서 후위 공격. 자, 바운드 크게 됐습니다. 다치는 서재덕. 양준식의 터스. 장광균 센터 막힙니다. 걸렸어요. 블로킹 득점. 자, 마틴. 아, 이번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어찌됐든 브라킹 수에서 팀 브라킹을 보면 네. 오늘 경기 이전까지만 해도 대한항공 213개 그리고 캡코가 네. 113개거든요. 100개 그러니까 차이군요. 100개 차이인데 네. 오늘 경기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의 서브 득점 나왔습니다. 6대4로 앞서가는 대한항공 캡코의 타임아웃입니다. 선수 서브 강약을 조절하는 걸 좀 준비해주고 준식아 마찬가지로 볼 준비해주고 앞을 봐. 자, 지금 또 한두 개 싸움에 여기서 흐름이 놓치면은 또 답을 잡을 수가 없고 지금 두 세트 딴 거 잊어버려. 야, 야, 두 세트 딴 거 잊어버리라고. 어? 네. 지금 첫 세트 다시 하는 거야, 알았어? 아, 잠깐. 네, 신춘상 감독 말이 맞죠? 두 세트 딴 거 잊어버려야 돼요. 1세트와 2세트는 항상 두 점씩, 석 점씩, 한두 점씩 올라갔단 말이에요. 먼저 네, 갔어요. 네. 근데 지금 3세트 들어와서 대한항공한테 지금 먼저 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무너지면 파이널 무조건 갑니다. 흐름 뺏기면은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제가 언젠가 뭐, 흥행에 있어서는 역시 대한항공이라고 얘기했는데 파이널 많이 가죠? 그렇습니다. 파이널 네.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 어려운 기회 넣으면 다시 대한항공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 오픈 안젤코. 자, 최부식이 잡았습니다. 올라갈까요? 왼쪽 박승석 됐어요. 블락아웃입니다. 7대4. 자, 또 한 점 추가하는 대한항공입니다. 자, 캡코 양준식 선수 긴장되면 안 돼요. 네.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내려고 하면 당하거든요. 그렇죠. 네. 끝낼 수가 없어요 쉽게. 그렇죠.
네. 한 선수 짧게 놓습니다. 좀 장강균 터치아웃. 고지가 보일수록 한발 한발 더 조심스럽게 내디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와 다르게 정말 볼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네. 네, 이걸 이기고 지고 그런 승패에 연연하면 그 분명히 오히려 화를 자초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아, 마틴 타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 선수들은 실력이 없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면면이 보면 아주 탄탄한 그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지금 그 조합이 컨디션 난조를 부리면서 좀 어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8대 5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수원 캐코가 연패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격 안젤코가 절반의 점유율과 63%의 성공률, 마틴이 70%, 김학민이 55%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승석까지 성공률이 50%가 넘으니까 대한항공이 지금 공격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이렉트 넘깁니다. 안젤코 런닝 스파이크 득점. 아, 어려운 거 하나 해주네요. 네. 8대 6. 신경수. 네. 박승석의 공격이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으로서는 지금 이런 상태로 차분히 하나하나 해서 상대가 범실을 나오기를 기다려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활약에서 밀리지 않고 치고받고 하면서 상대의 범실을 유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박승석 잘 보냈습니다. 안젤코 야 디그입니다. 그리고 왼쪽 김학민 강타. 걷어올리는 장광균 다시 한번 빼줍니다. 이번에도 안젤코. 자, 바운드 크게 됐습니다. 밀어줍니다. 한 선수 선택 속공 득점. 이영택 모처럼 터지네요. 네. 이게 터져야 가능해요. 그렇죠. 네, 중앙에 속공이 터져야 됩니다. 이영택의 속공 득점 10대 6. 잘 맞춰줍니다. 서재덕. 네. 점수차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양준식의 서브. 페인트. 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캐코 진영, 양준식, 오른쪽 서재덕 득점. 10대 8. 자, 서재덕 선수의 공격 비중이 높아집니다. 네. 김정민 감독 대행. 네. 타임 잘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산 선수와 김학민의 문제가 좀 있었단 말이죠. 그렇군요. 김학민 선수의 좀 야무진 결정이 필요했었어요. 네. 아, 됐어. 집중하고 안에서 집중해. 집중. 25분에 쭉쭉 밀어. 아이, 다시. 다시 가자. 다시. 됐어, 집중. 안에서 집중하고. 한 선수와 마틴, 한 선수와 김학민 이 두 호흡이 잘 맞는다면 자, 이 상황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대한항공인데요. 10대 8입니다. 서브는 양준식. 올라옵니다. 마틴. 득점하고 있습니다. 20득점째 기록하는 네맥 마틴. 70%가 넘는 성공률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브 1득점, 블로킹 2득점. 아, 마틴의 서브가 길었습니다.
11대 9. 서재덕의 서브. 올라옵니다. 왼쪽 김학민 막힙니다. 한 점차 추격. 그저껏 잘해왔던 김학민인데 네. 스스로 지금 위치기 드네요. 아 본인이 좀 뛰어야 돼요. 김학민 선수. 네. 자 안젤코의 블로킹 득점 11대 10이 됐습니다. 낮게옵니다. 아 속공 호흡 맞지 않았습니다. 동점이 됐습니다. 지금 스스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죠. 선수를 바꿔줘서라도 타이밍을 다시 끌어줘야 돼요. 연속 범실인데. 네. 11대 11 동점. 길게 보냈습니다. 한 선수. 이번에 오른쪽. 마틴. 아 득점은 됐는데 네. 지금도 호흡은 좋진 않았습니다. 한 선수 세사가 상당히 다들 찌르다 보니까 네. 그의 결과가 자꾸 나오면 짜증이 나와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저렇게 그냥 호흡이 맞지 않는 돌스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안젤코입니다. 수비 됐고요. 곽승석의 수비. 그리고 김학민 강타 라인 안쪽. 아, 저것도 성공을 했으면 네. 전체 팀 분위기를 좀 돋궈줄 필요가 있는 김학민이죠. 네. 아, 그냥 서서 세레모니에서는 곤란해요. 그렇습니다. 네, 주장답게 해줘야 됩니다. 네. 13대 11. 위에서 잡았습니다. 속공 막힙니다. 단독 블로킹 진상원. 아, 뒤에서 잡았는데 진상원이 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끌던 양준식이 나왔고요. 이동엽 세터가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자, 어찌됐든 이동엽을 통해서 다시 불을 한번 꺼봐야 되겠죠? 그렇죠. 안젤코 페인트 또다시 막힙니다. 네. 아 연타로 처리한다는 것이 걸렸습니다. 네. 안젤코 왼쪽 손목을 잡고 있는데요. 네. 15대 11. 아 여기서 이동혁과 부딪혔거든요. 리시브 흔듭니다. 안젤코 또다시 블로킹 막힙니다. 아 김학민이 버티고 있습니다. 연속 블로킹이에요. 네. 다행이네요. 김학민으로서는. 네. 역시 대한항공 김학민이 또 살아나야 됩니다. 16대 11로 대한항공이 앞서고 있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 캡코. 하지만 3세트는 16대 11로 대한항공이 앞선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11대 11 동점에서 대한항공의 연속 5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캡코의 범실도 있었고 그 가운데 블로킹이 3득점이나 있었던 대한항공입니다. 그리고 캡코는 이동엽 세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광균. 네, 대각선 떨어집니다. 16대 12. 강신봉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올라갑니다. 속공! 아 이제는 한 선수 선수가 네. 가운데를 피해서 속공으로 잘 연결하거든요. 그렇죠. 아, 그리고 대한항공은 진상원 선수가 들어와서 블로킹과 속공까지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공격적인 측면에서 좀 기여를 하고 있어요. 네. 속공 막힙니다. 진상원! 아 확실하네요. 자 이번 세트는 김정민 감독 대행 조금 편안하게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네. 자 거기에 전제 김학민 선수가 전위에 다시 올라오면 뭔가 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네. 범실 나오면 안 됩니다. 다시 양준식 세터가 들어갔습니다. 18대 12. 안젤코 터치아웃입니다. 8대 13.
안젤코 광서브 흔들었습니다. 찬스 볼 캡코 위공격 막힙니다. 블로킹 득점 또다시 진상원. 아, 3세트는 진상원 타임이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진상원 선수를 투입하면서 좀 더 활발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게 그런 리듬을 타게 되는 건데 역시 진상원 선수가 세레모니가 좀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팀 분위기를 다시 살려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렇군요. 1, 2세트 모두 블로킹해서 졌던 대한항공 3세트는 6대2로 블로킹해서 앞서고 있습니다. 오른쪽 안젤코 뚫었습니다. 19대14. 서브는 장광균. 잘 받았습니다. 마틴 찍어내렸습니다. 네, 서재택 선수 브라킹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빨리 갈 수 있다는 거. 한 선수 세트와의 호흡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렇군요. 네, 최대한 높은 타점을 제대로 살려줬어요. 20대 14가 됐습니다. 진상으로 서브. 리시브 깁니다. 밀어넣기. 왼쪽 박승석. 아, 곽동혁 니그입니다. 선제력 강타 안고 떨어지면서 득점. 오늘 대한항공 센터들 네. 아, 이영택 선수도 뭔가 안 되네요. 그러네요. 네, 브라킹 오버브로킹 이런 게 조금씩 늦고 말이죠. 네. 네, 반면에 캡콜 선수들은 공격 자체 임팩트가 빠르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이영택이 전위에 있습니다. 마틴과 함께 강성민의 서브가 이어집니다. 짧았습니다. 강성민의 범실 21대 15. 아, 그거 하지 말려고 보냈는데 이렇게 안 될 때는 결국 져요. 네. 네. 21대 15에서 서브는 곽승석. 올라갑니다. 안젤코. 일단 막혔고요. 두 번째 아 건져 올렸습니다. 2단 강타 네. 김학민. 자 스코어는 점점 더 벌어집니다. 두 번째 타임아웃 캡코. 축구를 좋아도 다시 하긴 이동시켜. 어? 그러면서 네가 경우의 수를 보라고. 지금 네가 선택하는 거잖아. 야, 여러 개 잘못해서 지는 게 아니야. 쟤들은 마틴이 있고 학민이 있어, 쌍포가 있어. 한 선수가 있잖아. 우리도 있어! 여기도 있어! 1세트 잊어버리려고 그랬잖아. 다시 해! 네, 축구 안젤코 선수에게 볼을 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이 정도 점수 차면 이번 세트는 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렇죠. 네. 괜히 힘 뺄 필요 없어요. 자 이동엽이 잠시 뛰다가 다시 양준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7점 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3세트 22대 15. 안젤코 블락아웃입니다. 김학민 선수가 지금 안젤코 때리는 볼에 대해서 타이밍을 잘 못 잡고 있는 경우들. 네. 아, 잠깐 손을 흔든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볼을 때리는 그 위치가 사이드라인 밖으로 충분히 빠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네. 흔들어대거든요. 그렇죠. 아, 본인의 위치만 벽을 쌓아주면 돼요. 네. 안 될 때는 계속 흔들게 돼 있어요. 네. 네. 참 어렵습니다. 22대 16. 왼쪽 김학민. 네, 블락아웃입니다. 23대 16. 대한항공이 이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한 선수가 김학민의 호흡을 좀 더 맞춰간다면 남은 세트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캡코는 박성률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역시 안젤코를 신기하네요. 네. 아, 좀 전에 그 왼쪽 손목에 약간의 부상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기범 선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리베로 박동혁이 받았고요. 아, 길었네요. 자 그대로 아웃 판정을 했던 진병훈 주심 일단
부심과 사선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네, 공격을 했던 박성률로서는 네. 강하게 어필을 해봐요. 돌아가 오시라고. 네. 아, 그런데 손가락이 별로 안 움직이는데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대로 아웃 판정을 진병훈 주심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득점으로 24대 16 세트 포인트가 됐습니다. 마틴 선수 서브 에이스 욕심내고 네. 자, 점수도 충분히 벌어져 있고 그렇죠. 자, 본인이 끝내고 다음 세트 가겠다 하는 의지가 나올 겁니다. 네. 마틴 서브 강 서브 아, 크게 흔들었습니다. 네. 3단 넘기는 이기범 찬스 볼 세트를 끝낼까요? 올라갑니다. 마틴 라인 안쪽 3세트는 대한항공 2대1이 됐습니다. 아, 역시 대한항공이 그저 주저앉진 않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진 않죠. 네. 세트 스코어 2대1이 됐습니다. 3세트를 대한항공이 가져오면서 2대1. 대한항공이 3세트는 블로킹 6대2로 앞섰습니다. 잠시 후에 4세트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캡코와 대한항공의 4라운드 마지막 경기 수원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 2세트는 홈팀 캡코, 3세트는 원정팀 대한항공이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는 2대1로 경기는 이제 4세트로 이어집니다. 네. 자, 4라운드 맞대결 1, 2, 3라운드는 좀 싱거웠다면 오늘은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습니다. 캡코 선수들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네. 전혀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경기력을 갖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집중력이고 말이죠. 그렇죠. 앞으로 5라운드, 6라운드 중위권 팀들 조금 기대 좀 긴장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4세트 박승석의 서브로 시작됐습니다. 서재덕 페인트 건져 올립니다. 쫓아가는 한 선수 백토스 오른쪽 마틴 연타 쳐내기 성공. 자, 센스 있게 마틴이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마틴 24득점, 안젤코는 23득점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3세트 이후에 말이에요. 캡코 선수들이 공격력이 떨어졌어요. 네. 60%가 넘는 성공률이었는데 3세트 좀 저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54%로 떨어졌습니다. 네. 레시브 잘 됐습니다. 파고드는 서재덕. 자, 마틴이 한 손으로 받았고요. 네. 끝까지 따라갔던 최부식 레베로입니다. 그러니까 캡코는 초반 기선제압. 네. 초반에서 밀리면 안 돼요. 그렇죠. 밀려서 그걸 넘어갈 만큼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분위기를 계속 살려가야 됩니다. 아, 블로킹이 바깥쪽에 떨어집니다. 안젤코 1, 2세트처럼 두세 점 계속 리드하는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승기를 대한항공에 주고 그걸 따라가기에는 캡코가 그동안 연패를 해왔기 때문에 그 뒷심이 좀 부족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기는 팀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점 주고도 그걸 엎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들. 네. 근데 캡코는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마틴 서브가 인드라인을 지나갑니다. 2대2 동점. 4세트 초반 흐름이 중요한 캡코입니다. 서브는 강신봉. 올라갑니다. 시간차. 블락아웃. 이렇게 보면 오늘 대한항공 이영택 선수 네. 속공을 뜨는 타이밍이 다른 경기에서 조금 늦지 않은가 싶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한 선수도 좀 주저하는 거죠. 네. 좀 더 빨리 떠줬으면 좋겠어요. 속공. 아, 신경수. 신경수나 장광균이나 대한항공전에서 또 이만한 분위기가 지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3대3 동점이 됐습니다. 안젤코 서브 레시브 깁니다. 싱글 토스 살짝 떨어뜨립니다.
아 지금은 감각이 좋았네요 김학민. 4-3 쫓아가는 양주식. 자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항공 곽승석 강타. 아, 곽승석 토스 잘했고요. 네. 자 쳐내기 시도했던 곽승석 선수인데요. 네, 진상은 선수가 토스를 너무 잘했어요. 네. 자. 자, 합의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훈 주심. 네. 블락아웃을 네.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진상원 선수 좋은 토스 그리고 곽승석의 해결. 네. 자, 분위기 좋아져 가네요. 아, 결국 이런 2단 연결 하나가 분위기를 살려가는 거죠. 네. 5-3이 됐습니다. 김학민의 서브는 네트 맞고 바깥쪽입니다. 야, 그러나 좋아요. 김학민 선수 이전의 서브도 저렇게 강하게 갔단 말이에요. 네. 아, 괜찮습니다. 자, 범실은 나왔으나 아, 저런 집중은 괜찮아요. 5-4 대각선 코스가 좋습니다. 한 선수가 쫓아갔고요. 마틴 연타 수비됐습니다. 동점 기회 캡코 왼쪽 서재덕 벗어납니다. 아 초반 흐름이 중요했던 캡코로서는 중요한 공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점 차로 따라갈 수 있었는데 네. 아, 동점을 이룰 수 있었는데 아, 직선점. 역시 급하면 18번지가 나와요. 아, 레프트에서도 직선점입니다. 네. 한 선수의 서브. 다시 한번 서재덕. 다시 또 직선 나오죠? 네. 안젤코 그대로 연타 넘깁니다. 찬스 볼 왼쪽 박승석. 박동혁 리베로의 리그입니다. 안젤코 강타 득점. 6-5 한 점 차. 코스가 좋았네요. 네. 짧게 옵니다. 마틴! 아, 나가는군요. 마틴 범실. 자, 볼을 범실을 하기 위해서도 그래도 최대한 타점을 달려서 네. 강하게보다는 그 길이를 찾았던 것은 네. 또 다른 해법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선수 흥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좋아요. 6-6입니다. 또다시 마틴! 네, 블락아웃 득점.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좀 어려운 경기를 할 때 보면 마틴 선수가 많은 흥분 때문에 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경기 물론 뒤지기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냉정하게 처리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7-6 자, 진상원의 범실로 이어집니다. 7-7 다시 동점. 서브 양준식.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마틴. 아, 쫓아가지 못하네요. 자, 터치아웃 되면서 8-7 대한항공이 한 점을 앞선 가운데 1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맞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캡코와 대한항공의 4라운드 마지막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4세트는 시작부터 시속 게임. 초반 기선을 위한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현재까지 흐름을 본다면 1, 2세트와 3세트 모두 블로킹을 많이 가져갔던 팀이 세트를 잡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3세트도 벌써 6-2예요. 네. 그러니까 6-2로 대한항공 전보스가 앞섰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네. 브로킹에서 승부가 났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8-7 한 점 차. 서브는 곽승석. 아, 짧았습니다. 범실. 대한항공은 여기서 범실을 줄여서 두 점 차로 조금 리드해 나가면 네. 상대가 좀 무너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범실이 나오면 같이 가면 오히려 대한항공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네. 8대 8. 서재덕. 날카롭게 들어옵니다. 김학민 네. 안쪽. 됐어요. 앵글샷. 자, 저 눈빛. 저런 눈빛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아, 그럼요. 네. 네. 김학민은 저 눈빛이 사라지면 팀이 문제가 생깁니다. 아, 그렇습니다. 승부욕이 살아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9대 8. 마틴 서브. 강 서브 넘어갑니다. 기회는 대한항공. 다이렉트로 아 나가는군요. 네네네 이건 크네요. 방신봉. 자, 대한항공의 범실을 오히려 득점과 연결시켜서 전화위의 네.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범실에서 다시 줬단 말이죠. 자, 자 이 점수는 큰 점수예요. 득점이 됐다면 한 점 이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내려주면 안 돼. 다시 야 잊어버리고 좀 우리 5세트 가면 없어. 4세트 끝낸다고 생각해야 돼. 알았어? 네. 다시 지만 잊어버리고 하나하나 또 집중 좀 하고 보고 여유 가져야 돼. 오케이. 조심 자신 있게 하고. 오케이. 대가 헐. 자 실투상 감독 파이널 세트 가면 상당히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선수를 독려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범실이 나오면 지금 안 되는 상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집중해야 되고요. 참 어려운 경기네요. 그렇습니다. 신준영 네, 감독 기회가 오긴 왔습니다만 네. 지난 LI전 이후에 다시 두 번째 기회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네. 네. 자, 오늘은 잡을 수 있을지 마틴의 서브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점점 더 달아나는 대한항공 11대 8. 마틴 오늘 두 번째 서브 득점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4라운드까지 서브 에이스 41. 네. 레오 선수와 동률 1입니다. 그렇군요. 자, 최석기가 들어갔습니다. 서브 득점! 연속 서브 에이스! 12대 8. 자 이제 그럼 브로킹 하나만 더 하면 트리플 크라운까지 그렇죠. 보너스도 챙겨요. 네. 네. 와, 엊그저께 그 부인이 다시 입국했단 말이에요. 네. 네. 고향에 집을 한 채 사놨는데 아, 네. 그 마무리로 들어갔다가 그렇군요. 그저께 들어왔답니다. 아. 네. 자 올라옵니다. 안틀코 아, 나갔어요. 아웃입니다. 네. 3세트도 11대 11 동점에서 16대 11로 벌어졌었고 지금도 네. 8대 8에서 13대 8까지 한순간이거든요. 네, 마틴 선수 신났어요. 네. 네. 자, 연속 실점의 캡코입니다. 마틴 서브, 황미 순성 서브 때 바로 사이드아웃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 24세트 하셔주고 다시. 아, 아니, 아니. 자, 또 따라붙어 포기하지 말고. 하나, 하나. 자, 나, 다시. 올려라, 올려라. 오케이. 자 캡코 버티는 힘이 필요합니다. 네. 13대 8. 실점할 때 연속 실점을 한다는 것이 지금 캡코로서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게 좀 한계이긴 하지요. 네. 자 마틴 선수 굉장히 냉정해졌네요. 네. 네 많이 차분해졌어요. 냉정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마틴 이번에는 아 짧은 서브를 넣는다는 것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4라운드 오늘 경기 끝나고 나면 서브 부분에는 1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3개를 했어요. 네. 최석기의 서브 속공 이영택. 아 이제 감을 찾아가나요. 네. 한 선수가 다소 무디였던 이영택마저 날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어렵게 받았습니다. 쫓아가는 양준식 안젤코 강타 수비됐고요. 한 선수 선택 뒤로 자 돌려치는 마틴 연타 박승석의 2단 연결 네트 앞에서 김학민 스파이크 걸립니다. 네. 자 높이 오는 브레이스는 김학민 선수 상대 브라킹을 지금 못 봤어요. 네. 자. 특히나 뒤에서 오는 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완벽한 브라킹 타이밍을 잡지 못했네요. 네.
이정민. 15대 10. 자, 순식간에 벌려놨던 5점의 스코어. 대한항공에게는 여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5대 10. 김학민의 서브. 자, 리시브 크게 흔들었고요. 오른쪽 안젤코. 자, 수비됐습니다. 기회죠. 마틴. 안젤코 강타 득점. 자, 마틴과 안젤코의 득점 대결. 마틴이 29득점, 안젤코가 26득점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점차 마틴 쪽의 득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15대 11. 장광균 안쪽입니다. 아, 추격 기회를 잡는 캡커. 코스, 네. 잘 넘었어요. 네. 15대 12. 자, 이번에도 대각선 돌려봤던 장광균, 그러나 걸렸습니다. 16대 12로 대한항공이 앞선 가운데 4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전버스와 빅스톰의 4라운드 마지막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틴 29득점, 안젤코 26득점인데 네. 아, 마틴 성공률 보세요. 아, 75세트 육박하고요. 네. 아, 안젤코는 좋았습니다만 결국 한기가 조금씩 나타나는데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마틴과 안젤코의 득점 대결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틴은 30득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 김정민 감독 대행, 네. 유인식 선수를 넣어서 자, 일단 브라킹 강화라네. 그렇군요. 자, 1, 2라운드 곽승석 선수가 없을 때 아주 좋은 활약을 보냈던 유인식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팀의 버팀목이 되어줬던 류인식 선수였습니다. 짧은 서브 네트를 타고 구릅니다. 올라가죠. 속공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양준식 선수도 앞으로 정말 눈여겨봐야 되겠어요. 아, 왜 네. 신준상 감독이 양준식 했는지 네. 지금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뭐 전혀 문제 없는데요. 지금 사실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항상 밟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문희식 선수와 김내원 감독도 아, 본인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이렉트 킬! 최석희! 아, 작전 시간 한번 불러서 일단 먼저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겠어요? 네. 아직 작전 시간이 두 개나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자, 두 점 차가 됐습니다. 김종민 감독 대행의 타임아웃입니다. 편하게. 왜 이렇게 불안해? 너무 불안해하지 마. 이기고 있잖아. 자, 리시브 하나 해가지고 하나 바로 가자. 공이 네, 네. 파이터, 이동 파이터. 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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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자, 잠깐. 16대 14 따라왔습니다. 아, 김내원 씨 닮았나요? 네. 네. 그러니까. 두 대학 캡코의 귀요미들 네. 외모에 아주 자신 있어요. 서재덕, 양준식.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최석기가 다이렉트 득점을 했습니다. 16대 14. 마틴. 됐어요. 아, 됐어요. 넘어갑니다. 네. 찬스볼. 다시 한번 마틴. 득점. 두 개는 안 되네. 네. 하나는 확실히 됐습니다. 자, 마틴이 마무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30득점 기록하는 레맥 마틴. 자, 대한항공은 지난 경기에서 김학민이 LIG전에서 30득점 넘었는데 오늘 또 마틴이 넘어주네요. 네. 김민욱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올라갑니다. 서재덕. 17대 15. 서재덕의 득점 2점 차가 됐습니다. 아, 서브가 길었습니다. 범실 이어집니다.
아, 자꾸 범실이 나오거든요. 네. 자, 이번 세트 범실이 잦아요. 3세트부터. 그렇죠. 18대 15가 됐습니다. 박승석의 서브. 올라갑니다. 속공! 최석기! 아, 최석기가 들어가서 보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석기 선수도 수술하고 나서 네. 오랫동안 재활을 하고 지금 첫 제대로 지금 들어오는 거에 처음인 걸로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최석기 선수도 아주 화이팅 있는 선수거든요. 네. 지난 삼성화재전이 올 시즌 첫 출전이었는데 그때는 잠시 나왔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 최석기 선수입니다. 아직은 그 탄력 면에서는 좀 떨어지긴 해요. 네. 자, 그러니까 신준상 감독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은 선수들에게 부상 그리고 수술 또 재활 네. 그런 기간들이 굉장히 많이 길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바뀌면서 초반에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19대 16. 석점 차입니다. 마틴 서브. 길었습니다. 두 점 차. 최석기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마틴! 자, 다시 넘어왔습니다. 한 선수 선택! 또다시 두 번째도 마틴 막힙니다! 장관경! 네. 자, 한 선수 백토스 때 볼꼬리가 바로바로 쳐나가거든요. 네. 자, 마틴 선수 그걸 강타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아까처럼 일단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 그 전에 양준식의 수비가 정말 좋았네요. 그렇군요. 한 점 차입니다. 네트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김한민 차내기 성공. 자, 중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역시 주장답습니다. 네. 20대 18. 이영택의 서브. 안젤코. 자, 미들브로커가 따라오기 전에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점차 리드를 유지하다가 지금 한 점차로 왔단 말이죠. 네. 자, 여기 안젤코 선수의 이 서브가 참 중요한 시간이네요. 그러네요. 자, 여기서 이 서브가 잘 들어가면 대한항공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오늘 강하게보다는 정확하게 서브를 넣었던 안젤코인데요. 네. 이번엔 강서브. 김학민. 자, 곽동엽 디그입니다. 안젤코 뜹니다. 연타. 대한항공 파고듭니다. 또다시 디그. 3단 강타 득점. 동점타. 아, 신경수 그리고 박동혁 디그 두 개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 이 수원체 입관에 이렇게 큰 손이 난 적은 정말 없었어요. 아, 이번 시즌 들어서 네.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순간이죠. 그렇습니다. 아... 타임아웃 대한항공. 아, 저쯤에서 2단 연결되면 우리 부르기 대충 된다니까 상훈아. 후에 대조 확실하게 섞어야지. 자, 패스 정확하게 밀어줘야지. 네. 아, 아까 고맙다. 야, 우리 수민에서 2단 올라가는 걸 공격수를 책임져주고요. 네. 자, 리시버 사람 바로 보자. 야, 잘 안녕히 가! 안녕히! 한 번! 자, 캡코의 홈팬들. 아, 오랜만에 기분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유니폼도 같이 맞춰 입고 말이죠. 네. 네. 자, 곽동혁의 멋진 디그 두 개가 균형을 맞춥니다. 20대 20 동점. 5점의 차이를 극복한 캡코입니다. 서브는 안젤코. 김학민! 자, 안젤코 디그입니다. 역전 기회! 장광규의 스파이크! 역전타! 21대 20! 웬일입니까? 네. 자, 선수를 한번 교대해볼 필요도 있겠어요? 네. 자, 늦으면 안 됩니다. 아, 안젤코. 그리고 장광규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대 20. 안젤코 서브 계속 이어집니다. 직선 쪽 잘 받았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마틴! 라인 안쪽. 21대 21 다시 동점.
김학민, 서재덕 선수를 노리겠죠? 네. 네, 직선 쪽. 안젤코 득점. 아. 22대 21. 역시 결정적이더라 안젤코 선수가. 네. 결정타를 제대로 날려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준식을 빼주네요. 네, 그리고 조유록 선수가 들어가서 브라킹 보강하고. 그렇습니다. 아, 뒤쪽에서 날아오는 김학민. 22대 22가 됐습니다. 자, 양준식이 다시 들어왔고요. 대한항공은 김주환 리베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브는 한 선수. 자, 한 선수도 서브가 까다롭거든요. 서재덕, 박동혁, 장광균이 리시브 준비. 박동혁 올라갑니다. 안젤코 막힙니다. 역전 블로킹. 아, 오늘 진상원 대단합니다. 네, 진상원 선수. 자, 3세트의 히로인이었던 히어로였던 진상원. 23대 22가 됐습니다. 네, 오늘 브라킹 5개째 잡아요. 네. 직선. 네. 아, 벗어납니다. 23대 23. 야, 한 선수의 배짱은 참 알아줘야 돼요. 담력은. 네. 그런 어려운 순간에서도 상대 허를 찌르고. 네. 아주 날카로운 서브를 시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선수들은 저렇게 못 넣어요. 그렇습니다. 김천재 서브. 머리를 감싸줍니다. 24대 23 세트포인트. 4세트 대한항공이 먼저 세트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자, 여기는 공격수가 지금 둘이에요. 조석기보다는, 네. 조석기보다는 다른죠. 그렇죠. 그리고 안젤코를 봐야 되겠어요. 네. 왼쪽 갑니다. 서재덕. 네. 떠나서 막힙니다. 블로킹으로 4세트는 대한항공. 아, 마지막에 진상원과 마틴의 블로킹 컸습니다. 25대 23, 2대 2가 됐습니다. 아, 명승부네요. 네. 네, 거기서 백토스를 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레프트 쪽으로 보이는 게 핫된 것이 결국 마틴의 노크 브라킹이 걸렸어요. 2대 2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파이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원체육관입니다. 경기는 파이널 세트로 이어집니다. 세트 스코어 2대 2. 1, 2세트는 캡코, 3, 4세트는 대한항공이 가져오면서 아, 올 때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틴 선수가 4세트 마지막 브라킹 포인트, 세트 포인트를 이루면서. 네. 트리플 크라운에 달성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올 시즌 남자부에서는 8번째, 마틴은 시즌 3호, 그리고 지난해와 합쳐서 개인 통산 7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자, 대한항공 지난 시즌에서도 43경기 중 16경기를 파이널까지 갔어요. 아, 그렇죠. 이번. 네. 세트도 이번 시즌도. 네. 6경기 갔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아, 역시 흥행에 있어서는 대한항공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최고입니다. 오늘도 파이널로 이어집니다. 캡코의 득점으로 파이널 세트가 시작됐습니다. 대한항공의 파이널 성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올해는 4승 2, 아, 2승 4패. 네. 승률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파이널까지 가서 아주 좋은 활약들을 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는 아주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1대0이 됐습니다. 양준식의 서브 올라갑니다. 속공 진상원. 야. 자, 오늘 진상원이 3세트부터 들어와서 흐름을 바꿔놨어요. 그렇습니다. 진상원의 화이팅, 그리고 공격과 브라킹까지 말이죠. 네. 아, 오늘 진상원 선수가 정말 잘해줬어요. 그렇습니다. 8득점인데 하경민 선수 밖에 나와 있어요. 네. 자, 리시브 잘 됐습니다. 속공. 자, 바운드 됐고요. 쫓아가는 한 선수 선택. 오른쪽 마틴 득점. 2대1 대한항공. 역시
양 팀은 특히 캡코러스는 초반 승부가 네. 마지막까지 갑니다. 그렇죠. 오늘 이번 세트도 마찬가지예요. 15점째 승 경기니까 네. 일단 초반 한두 점 리드를 꼭 해야 돼요.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아, 흔들립니다.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주도권을 놓치면 결국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캡코. 네. 자, 진상원의 서브가 통했습니다. 3대 1. 오늘 진상원의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리시브 흔들렸던 서재덕. 첫 번째 타임아웃입니다. 자신 있게 밀어줘. 자신 있게 밀어줘. 자신 있게 밀어줘. 앞에 봐주라니까. 자, 마지막. 지나간 거 다 잊어버려. 지금 다 소용없어. 여기 15점이야. 네. 15점. 마지막 10분. 아, 알겠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 다시 다시. 그 진상원 선수가 11득점을 했는데 공격은 네. 100%예요. 아, 공격은 넉점. 그리고 브라킹 5점. 와, 지금 네. 서브 에이스 하나. 아, 두 개 서브 에이스까지 말이죠. 출전 시간에 비해서 오늘 블로킹 5득점은 정말 순도 높은 득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결정적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막힙니다. 마틴 블로킹. 안젤코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자, 승부추가 일단 초반에 대한항공으로 넘어갔어요. 네. 자, 오늘 트리플 크라운 달성한 네맥 마틴 블로킹 하나 더 합니다. 서재덕. 캡코는 파이널 세트 가서 러시안 캐시아에게 한번 이겼고요. 네. 그리고 LIG 손해보험에게 졌어요. 아, 두 번 가서 1승 1패입니다. 네. 그 1승이 올 시즌 유일한 1승이죠. 그렇죠. 4대 2입니다. 서재덕의 서브. 최부식. 자, 바운드. 아, 발로. 발로 잡는 안젤코. 쫓아가는 곽동혁. 2단. 자, 3단. 넘깁니다. 멋진 플레이. 한 선수 빠르게 후위 공격. 다시 수비. 곽동혁 쫓아갑니다. 그리고 장광견. 차내기. 안 맞았나요? 네. 네, 안 맞았어요. 안 맞았군요. 자, 이게 들어갔으면 판도를 다시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경기였는데. 네. 아, 아쉽네요. 아, 안젤코의 발디그. 자, 역시 크로아티아 출신답게. 네. 축구는 기본이. 축구는 기본이고 배구는 선택입니다. 네. 5대 2. 올라갑니다. 안젤코. 백토스. 마틴 강타. 플라카우스입니다. 한 선수의 아주 탁월한 선택. 네. 한 선수도 이제 볼 구질이 살아가지 않아요. 네. 아주 곱게 곱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 2. 서브는 곽승석. 서재덕. 네, 터치하겠습니다. 6대 3. 최석기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아, 짧게 떨어집니다. 마틴 천익이 안고 떨어지는 신경수 올라갑니다. 안젤코. 자, 막혔습니다. 아, 던져 올리지 못하네요. 자, 안젤코가 파이널에 와서 블로킹에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3세트부터 성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네. 1, 2세트까지는 70%에 가까운 성률이었거든요. 네. 네, 점차 떨어지고 있어요. 7대 3. 서브 득점! 네맥 마틴! 마틴. 아, 마틴의 블로킹과 서브 득점 행진이 이어집니다. 네, 타이밍을 완전히 찾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3, 4세트를 가져왔던 대한항공 5세트도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블로킹 4득점, 서브 4득점 포함 이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네맥 마틴 선수입니다. 36득점. 네, 성공도 64%. 네. 점차 회복했어요. 1, 2, 3라운드까지 50%를
넘나들었던 그 성유력인데 너무 저조했어요. 아, 또 나오네요. 연속 서브 득점. 서브 다섯 개째입니다. 네. 자, 신춘삼 감독과 선수들은 자, 일단 공격도 공격이지만 네. 넥 마틴 선수의 서브에 대한 고강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기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엔 짧은 서브 그대로 넘겨줍니다. 찬스볼 대한항공 한 선수 빠르게 아 호흡이 좋지 않았습니다. 캐치볼 파울입니다. 9대4 김종민 감독 대행도 안심하기는 지금 이르거든요. 네. 안젤코입니다. 마틴 블락아웃입니다. 자, 마틴이 60%가 넘는 성공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대4 장광균 자 막혔습니다. 안젤코의 커버. 다시 한번 장광균 네트 맞고 안쪽 쫓아옵니다. 왼쪽 김학민 블락아웃 득점. 11대4 자 7점차까지 도망가는 대한항공입니다. 신춘삼 감독의 두 번째 타임아웃. 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 다시 앞에 보고 좀 야 캐치 좀 밀어주고 숨 쓰고 쓰고 야. 아, 오늘 맞게만 하는 거 아니잖아. 오케이. 가자, 가자. 야, 집중. 들어가! 어이! 자,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달라는 감독의 주문이었습니다. 마틴은 오늘 세트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승기는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주 편안하게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다이렉트 킬! 진상헌! 자, 반면에 캐크로스는 서브리시브가 전혀 되질 않아요. 네. 네. 그동안 장광민 선수가 잘 견뎌줬는데 결국 파이널에 와서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광균을 바꿔줍니다. 박성률 선수가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계 오기는 왔어요. 네. 네. 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연습을 하지 못했고 그렇죠. 이 정도 해줬으면 잘 견뎌준 거죠. 그렇습니다. 12대4가 됐습니다. 이영택의 서브. 박성률. 자 들어가자마자 공격 득점. 네. 12대5가 됐습니다. 옵니다. 시간차 김학민 13대5. 자, 두 경기 연속 풀세트 경기를 치르고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자, 오늘도 승리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아, 발로 받았던 안젤코 매치 포인트입니다.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자, 리시브 흔들렸죠. 쫓아가는 박동혁. 그리고 안젤코 연타. 끝낼 수 있을까요? 2단 넘깁니다. 한 선수가 끝냈습니다. 15대5 파이널 승부 끝에 대한항공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아, 대한항공으로서는 정말 어려운 경기 잘 뒤집었고요. 네. 캡크로스는 정말 또 귀한 1승 네.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상황을 결국 한계에 도달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1, 2세트 캡코가 가져가면서 캡코가
길었던 연패 탈출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해봤습니다만은 아 대한항공의 저력이 무섭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대한항공 프로배구 연맹에서 대한항공 흥행상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지난해도 네. 최고였고요. 올해도 파이널까지 가서 좋은 활약들 그리고 팬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캡크로스는 그래도 오늘 네.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연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연패한다고 깔보지 마라 죽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아, 그럼요. 여참은 어려운 그 순위 경쟁에서 당할 네. 수 있었습니다. 자, 캡코가 승점 1점을 가져오면서 올 시즌 들어서 가장 화끈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파이널 승부 끝에 대한항공이 3-2로 이겼습니다. 블로킹에서 15-13, 서브에서 8-2로 대한항공이 앞섰습니다. 아, 결국 최종 블로킹 득점을 대한항공이 더 많이 가져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3, 4, 5세트에서 역시 3, 4세트에서 블로킹에 집중했던 것이 그 승인이 됐던 거죠. 네. 특히 최석 진상은 선수가 들어오면서 브라킹 득점 벌써 5득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진상은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김종민 감독 대행이 초반 2연패 뒤 3연승으로 4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소감 한번 들어보죠. 정인영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경기 연속 5세트까지 가는 혈전 끝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김종민 감독 대행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초반에는 좀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아요. 역전승을 거뒀네요. 예. 선수들이 초반에 너무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말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네, 지난 LIG전도 그렇고 지난 시즌부터 대한항공이 5세트까지 가는 경기를 유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에 가면 선수들도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뭐 열심히 했던 게 오늘 뭐 그래도 이겼던 승리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세트부터 흐름을 가져왔는데요. 하경민 선수와 진상원 선수 교체 타이밍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진상원 선수가 정말 잘해줬거든요. 예, 상원이가 들어와서 잘해줬습니다. 그게 단가요? 예, 뭐 항상 선수 상원이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뭐 거기에 언제 들어가도 자기 역할 충분히 하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네, 진상훈 선수도 잘해줬고 이제 한선수 선수와 네맥마틴 선수의 호흡도 잘 맞는 만큼 5라운드에 다른 큰 그림을 그리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큰 그림은 뭐 똑같습니다. 항상 이대로 가는데 이제 선수들이 항상 기본을 좀 무시하고 할 때 다시 기본으로 다시 와서 그걸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함없이 기본기에 충실한 모습 5라운드에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항공의 김종민 감독 대행 만나봤습니다. 네, 2연패 뒤 3연승 김종민 감독 대행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오늘의 선수는 외국인 선수 네맥마틴 선수입니다. 오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서 대한항공의 역전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아주 결정적인 때보다 서브 에이스가 나왔었고요. 네. 네, 특히 4세트에는 전체적인 2위에서 브라킹 득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트리플 크라운드 그라운을 달성한 상황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60%가 넘는 성공률과 함께 팀 승리를 이끈 외국인 선수 네맥 마틴을 정인영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올 시즌 8번째 트리플 크라운의 주인공입니다. 네맥 마틴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약보다 좋은 부인의 귀국이 네맥 마틴 선수 오늘 활약의 근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네요. Non sapevo che ho preso triple crown, Mr. G mi diceva 20 secondi fa, ma è sorpresa per me perché e devo dire che complimenti per Kepco che hanno giocato molto bene, ma sono felice che abbiamo vinto non solo per mia moglie, ma abbiamo vinto per vincere partite consecutive. 일단 30초 전에 트리플 크라운 했다는 사실을 삼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랭카가 돌아온 것도 기쁘지만 무엇보다도 연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게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네, 오늘 경기 4세트와 5세트 중요한 상황에서 달아나는 점수를 만들어줬는데요. 다 서브 에이스였습니다. 요즘 서브가 더 좋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Io ho avuto problemi all'inizio stagione con il TOS lanciare la palla, ma io ho allenato ultimi giorni, ultime settimane, io ho allenato di più e penso, io credo che sarà anche meglio perché io ho fatto anche errori, quindi. 시즌 초반에 이제 공을 먼저 던지는 그 포즈에서 많이 실수를 범했는데요. 이제 최근 몇 주 동안 그 연습을 더 집중해서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한 선수와 티격태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소문도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호흡이 잘 맞아 보였는데요. 두 선수 화해한 건가요? 민학현 선수, adesso come sta? Stiamo lavorando e stiamo cercando di migliorarsi il nostro gioco comunque, quindi ogni partita, ogni settimana va meglio, quindi io credo che sarà bene fino a fondo campionato. 어쨌든 매 경기가 끝나고 매 훈련마다 컨비네이션에서 좋아지게끔 훈련하고 있는 실장이고요. 그런 거 문제치 않고 어쨌든 지금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답니다. 네, 네맥마틴 선수 어느덧 한국에서 두 시즌째를 맡고 있습니다. 네맥마틴 선수에게 있어서 대한항공은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한데요. 대한항공이 네맥마틴 선수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한데요. 네. Per me significa tutto. Quindi comunque sto cercando di fare mio ottimo gioco ogni partita, quindi per me è tutto nostra squadra.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신에게 있어서 대한항공이라는 팀은 전부입니다.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대답을 들었는데요. 5라운드, 6라운드 계속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맥마틴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마틴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한항공이 풀세트 끝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자부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접전 끝에 대한항공이 3대2로 캐프에게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4위 LIG와의 승점 차가 3점인데요. 4라운드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다행이죠. 대한항공으로서는 승점 차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 네. 사실 뭐 1, 2세트만 봤어도 오늘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역시 저력이 있는 대한항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반 순위 싸움에서 그나마 점수 차를 다시 벌려는 것이 또 다소 위안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캡코가 올 시즌 들어서 가장 뜨거운 경기, 화끈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5라운드는 연패 탈출을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 상태로만 간다면 네. 캡코 쉽게 봐서는 안 되죠. 아, 그렇죠. 자, 우리 그 많은 팀들이, 대다수의 팀들이 러시안 캐시를 쉽게 봤다가 다 많이 당했거든요. 네. 특히 삼성까지도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다면 역시 배구라는 것은 흐름, 리듬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역시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과 캡코의 경기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승 소식과 함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이세호 해설위원, 캐스터 신승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